0031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선광입니다. 선광의 테마는 물류이, 가, 있습니다. 선광, 은, 는 하역사업과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하역사업은 품목에 따라 사이로 하역, 컨테이너 하역, 일반 하역, 기타 등으로 구분됨 하역사업 중 사이로 하역은 관련 시설과 5만 톤 선박 저반 가능한 양곡 터미널을 통해 운영. 컨테이너 하역은 동사의 종속회사가 인천 송도 신항에서 서비스함 일반 하역은 평택항 동부도, 서부도 및 인천 북항 등지에서 자동차, 스라그, 원목 등 일반 수출입 화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인천 및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94만 톤 규모의 곡물 사일로 시설을 갖추고 항만 하역, 운송, 보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하역 사업은 일반 하역, 사일로 하역,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며 농수산 물류통공사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선광신 컨테이너 터미널, 주, 선광종합물류, 인천 북항 다목적부도, 주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수익 감소에도 글로벌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사일로 및 컨테이너, 일반 하역 부문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 비용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 및 위드 코로나 본격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사일로 및 컨테이너 부문의 물동량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선광의 시가총액은 6,5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선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5위입니다. 선광의 상장 주식수는 660만 주입니다. 선광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선광의 퍼은 22.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4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3배, 57,4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 원, 286억 원, 3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68억 원, 240억 원입니다. 선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0번지 23%이고 유보율은 4,989.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광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9,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9,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광의 종가는 99,500원이며 주가가 선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광의 종가는 99,500원이며 주가가 선광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선광은 는 거래량 73,800일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32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금융투자에서 25,328주, DB금융투자에서 16,520주, 한국증권에서 16,41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030주, SG에서 5,0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23,68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758주, 하나금융투자에서 16주, SG에서 8,141주, JP모간에서 4,700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00일 흔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21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물류 관련주 선광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